중풍유랑의 탁월해서 이름부터 풍을 예방한다는 의미를 지닌 나물이 있습니다. 쌉쌀하면서도 뒷맛이 달짝지근하고 독특한 향이 매력적인 채소, 바로 방풍나물인데요. 방풍은 중풍뿐만이 아니라 산후풍과 같은 풍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바닷바람을 맞으면서도 죽지 않고 잘 자라기 때문에 이름이 방풍이 됐다는 설까지 있습니다. 방풍은 미나리과 식물인데요. 생김새를 살펴보면 미나리보다 더 크고 향도 쌉싸라, 또 맛도 더 진한 편입니다. 방풍은 쿠마린이란 성분 때문에 호흡기 질환 예방에 효능이 있고요. 비타민 B가 풍부해서 간 해독을 돕고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참맛은 쓰지만 씹을수록 아삭아삭한 식감과 풍부한 특유의 향이 먹는 즐거움까지 더한다는데요. 방풍은 어떻게 요리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살짝 데친 다음 양념장에 조물조물 묻혀서 많이 먹는데요. 씻은 방풍나물에 맵쌀가루를 뿌려주고 잠시 쪄내면 방풍 버무리가 완성됩니다. 그 위에 콩가루를 살짝 뿌려주면 쓴맛은 잡아주고 고소함을 더해줘서 방풍나물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니까요.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협 파나로마트 농산물 가격 정보였습니다.